안녕하세요, 유튜브 친구 반갑습니다. 저는 금강연하고요. 오늘 모신 세 분이 계십니다. 오른쪽 분부터 한 분씩 소개를 해드릴게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진 교수님의 제자이고 지금 헤어랑 메이크업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김혜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최진 교수님의 제자이고 옆에 사람도 똑같이 헤어랑 정보이고 프리랜서 일을 하고 있는 배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에 한번 인사드린 자, 오늘 어떤 콘텐츠를 할 것이냐, 제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굉장히 유행했던 머리 스타일을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건데, 저 실례지만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25살. 보시면은 저는 21살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93년생이고요.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나이가 지금 밝혀졌죠? 오늘은 그때 그 시절에 유행했던 머리를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보면서 반응을 한번 볼 건데, 사실상 저는 좀 기대가 되는 게 우리 이제 21살의 막내분의 반응이 좀 궁금하기는 해요. 근데 그때 유행했던 머리 스타일이 왜 유행했나 모를 정도로 이해가 안 돼요. 첫 번째 사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사진부터 보여드릴 건데요. 자, 이게 저희 HOT 때 시절의 머리 스타일이에요. 네. 지금 이 시대에 이 머리를 하면은 되게 엄청난 관심 받을 것 같긴 한데, 이때는 이런 머리도 했었어요. 이게 지금 딱 키인가요? 딱 키 하고 이제 드레드 머리라고. 네. 섞인 것 같은데. 네. 진짜 머리는 아닌 것 같고. 가짜 머리. 머리를 이어서 붙여서 이제 딱 한 것 같은데. 그죠? 딱 보자마자 느낀 생각이 뭐였어요? 돈 벌기 힘들고. 맞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 머리를 그 잠깐 제가 볼 때 유행시키려고 했다가, 네, 좀 아쉽게도 유행이 안 됐던 머리 스타일로 알고 있어요. 이제는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 일반인들이, 학생들이 많이 했던 머리인데요. 일진 머리라고도 하기도 했어요. 세 분 다 한 번에 붙어주세요. 하나, 둘, 셋! 이게 그 짱구 극장판에서 어떤 보스가 있는데 머리가 이렇게 컸어요. 근데 그 안에 짱구가 들어가서 막 숨어가지고 공격을 했었는데, 일명 그런 머리라는데, 이런 머리 실제로 본 적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말고 중학교 올라가서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 진짜 많이고요. 그러니까 센 언니들이 좀 많이 하기도 했죠. 우린 전문가니까 전문가답게 한번 입장을 좀 보자고요. 지금 앞머리가 봤을 때 되게 뱅 스타일로 무겁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위에 있는 머리와 떨어지는 머리가 삼각김밥처럼 단발의 형태를 띄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 왼쪽에 있는 분은 그 염나라의 그 샤기컷에 대한 좀 영향을 많이 받아서, 층을 많이 내서 더 구하게 표현을 한 것 같고, 지금 좀 너무 아쉽다. 아, 근데 이거는 제 시대잖아요. 저희 때는 이랬어요. 이 머리가 크면 클수록 네, 개그비 좀 높고 예쁘다, 내가 좀 세다, 그게 있었어요. 만약에 정말 본인이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네, 머리 이렇게 하고 왔어요. 반응을 어떻게 보실 것 같으세요? 일단 좀 연락이 좀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러면 전문가 입장에서 이 두 분이 왔어요. 머리를 살려달래요.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왜냐면 어떠한 분이 와도 우리는 케어를 해드려야 되거든요. 일단 이렇게 안을 보고 아무것도 없는 게 확인됩니다. 그러면은 드라이어를 최대한 펴가지고 하지 않을까. 아, 그렇죠. 일단 왜 했는지 물어보고 반응 왜했는지 물어보고. 저 똑같이 들춰볼 것 같아요. 궁금하시죠? 안에 뭐가 있는가.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분무실 먼저 해보지 않을까. 아, 분무 좋다. 분무 좋다. 저라면은 고준희 씨 머리 밖에 답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도 일단 머리 좀 감겨보고 들춰보고 각도 물어보고 이제 다 만져보고. 그리고 엄청 설득을 해야 돼요. 이게 엄청 세우고. 아, 근데 좀 신기한 게, 여기 보면 위에 컬이 이렇게 있잖아요. 와, 이거 어떻게 했나 모르겠네. 모르겠네요. 일단 이해할 수 없는 머리, 두 번째 머리 봤고요. 눈 감아주시고. 이번에는 남자예요. 네, 남자 머리인데, 인기님부터 눈 한번 떠볼까요? 하나, 둘, 셋. 아, 많이 봐왔던. 아, 그래요? 딱 그런. 이게 이 당시에 머리 스타일의 명칭이 있었어요. 정말 잠깐 유행했는데 드래곤 레이어드 했거든요.
그 용의 꼬리를 형상화해서 뒷머리를 연출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했는데 사실 이 머리는 되게 오랫동안 그 유행을 했었어요. 버즈의 민경훈 씨가 되게 예쁘게 했었어요. 이건 아마 2000년대 초로 알고 있어요 제가. 오 맞아요. 얼짱시대 출신 분들이 본인의 친구들 중 이런 머리 한 사람은 아예 없었어요? 저희 형이 어렸을 때 형이 나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그 당시 형 머리 보고 무슨 생각을 했어요? 만화 캐릭터가 그런 게 많으니까 유명한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이번에는 이제 종합 선물 세트예요. 자 우리 그냥 눈 한번 뜨볼까요? 하나 둘 셋. 내가 저 머리 되게 좋네. 어떻게 이렇게 오셔가지고 상담을 어떻게 했었어요? 그때는 다 그냥 저 머리. 다 그냥 저 머리 해주세요. 전국 여자들이 다 서인형 머리를 하고 저기서 더 풀려가지고. 이렇게 맞아 맞아 맞아. 아 나 기억났어. 누나들이 1호나였어. 아 럭키도 맨날 이러는 거. 맨날 이러고 꼬리를 뜨고 다니고. 아 기억났어. 자, 두 번째 보시면은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에는 이게 유행하는 포즈였어요. 머리를 더 크게 한 것도 얼굴을 작게 보려고. 아,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죠. 여기에 대해서 사실 좀 전문적으로 풀 게 되게 많아요. 아 이게 사실 그 당시에 남자들이 제일 하고 싶어했던 머리였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왕의 남자의 영화에서 이중기 씨가 굉장히 이제 아름답고 멋있게 연출되면서 남자들의 이제 로망 머리스타였는데 이 머리는 좀 특이하게 그동안 봤던 샤기컷 중에서 가장 절도 있고 규칙성이 있는 머리예요. 그 일본에서 왔던 샤기컷과 한국에서 이제 무거운 느낌이 딱 절묘하게 맞아뜨린 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쓰던 이제 기법들이나 테크닉들이 가위도 있지만 이제 레저를 굉장히 많이 썼죠. 네. 그러면은 이 머리도 많이 해주셨겠네요. 그쵸. 근데 이때 이제 우리가 레이저 쓰는 방법도 제일 많이. 그리고 원래 샤기컷 자체가 일본에서 되게 유행을 했던 건데 그게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머리 숱이 되게 많고 두꺼워. 근데 일본에 있는 그 샤기컷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동경하고. 그럼 어떻게 보면 한국인에 맞춰서 나온 헤어스타일이네요 이게. 이제 변화해서 발전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러면서 이 머리카락 길이들이 조금씩 짧아지면서 지금의 이제 댄디컷의 문화가 잡힌 건데 그러면은 이 머리에 대한 특징이 있다면 가장 큰 거 하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 길이가 층별로 다 다르잖아요. 네. 이제 밑으로 갔을 때 머리가 길어지면 아무래도 목선이나 이런 턱선이 여러분 얼굴을 향해서 탈겠죠. 아. 이때는 이런 시소르 느낌이 또 유행이었어요. 어느 정도 노출을 하면서 이렇게 화보를 많이 찍었던 사진들이 많았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짧고 굵게 그 시대의 머리 스타일을 보았어요. 어땠어요 보시고? 재밌었습니다. 이게 옛날에 짤 돌아가는 거 가끔 봤었는데 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보려고 하니까 더 재밌었어요. 저는 뭔가 이 머리들이 다시 한번 유행이 돌지 않을까 싶은 유행은 돌고 도니까 럭키가 틀린 말은 아니에요. 네, 교수님 어떠셨어요 오늘요? 아무 정보를 안 주셔가지고 우리 감독님께서 여기 와서 봤는데 되게 재밌고 또 내가 옛날에 저런 디자인을 했었구나 이런 헤어스타일에 대한 영감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다행이네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좀 더 재밌고 공감할 수 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독님이었고요. 우리 김혜진이었습니다. 김혜진 원장이었습니다. 모두 안녕!